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며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내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손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먼저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고 에서가 야곱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식들이 연약하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에서 먼저 가게 하고 자신은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에 사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4장에서는 세겜 땅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세겜 땅의 여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에 관심을 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을 두고 그 원인을 디나에게 두기도 합니다. 디나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는 청을 합니다. 하몰은 아들의 청에 따라서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의 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하몰은 어떻게든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야곱에게 부적어 10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야곱으로서는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면 세겜 땅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오래 머물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라면 굳이 밭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몰의 제안은 야곱에게는 유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들의 누이를 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데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과 통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숫곳으로 가서 지내다가 다시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땅도 사서 지내는 것입니다.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 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야곱이 잘못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의도한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자 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세겜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몰의 눈에 야곱은 단지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 터전을 마련하고 살려고 하는 족속으로서 보였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이 없이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몰이 세겜에서 정착하는 데 유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집안 사람이 되면 너희는 우리와 힘을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을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늘의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그 땅이 사닥다리로 인해 하늘과 연결되었음을 의미해 줍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화, 문명의 발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땅이 하늘과 단절된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베델에서 꾸었던 사닥다리가 세워진 그곳을 하늘과 연결된 축복의 땅임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세겜이 아무리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인다 해도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늘과 연결된 땅보다는 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땅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연결된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축복은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위해 장자 명분을 사고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사닥다리가 아니면 결국 저주의 땅에서 저주받은 자로 끝나야 할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축복은 곧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임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야곱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복된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얘는 우리의 수치가 되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통혼하는 것을 자신들의 수치로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세겜으로 온 것부터가 수치였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법을 핑계로 세겜의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고 할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성으로 가서 노력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 스스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야 할 자신들이 세겜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치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수치를 수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당당함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간 야곱을 베델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음이 향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의 통로가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생명과 단절된 것입니다. 세상을 성공과 물질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늘과의 관계에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것이야말로 저주라는 것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복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공과 돈을 복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크게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하시는 것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상일 뿐입니다. 성도의 구별은 모든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자기 자리를 굳게 하고자 할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곳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는 것이 수치입니다. 야곱이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죄 짓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무능과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절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무능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머물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